SUV 중에서 최고의 차, 최고의 가속 성능, 최고의 최고.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GT5의 신규 차량이 나왔어요. 인신의 랜드모드 스포트. 이쪽에 보시면은 4인승의 볼로 STD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격은 171만 5천 달러. 그리고 이동산 GM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4칸이 살짝 안 되는 수치. 3칸반, 3칸반, 1칸반. 두면을 클릭하기 전에 잠깐만요 스타, 이 설명창에 뭔가 수상한 문구가 있어요. 이 차량은 사무소 작업실에서 이만희 테크로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희 개조가 되는 볼로 STD, 이거는 흔하지 않아요. 흰색으로 두면 클릭. 이것이 바로 갈리베터 볼로 STD. 우와. 일단은 자동차 사이즈가 상당히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카니발이 떠오르는 그런 외형. 하지만 살짝 달라요. 전면부를 보시면 이 후드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는 돼 보이죠. 더 클 수도 있고 이 차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리고 앞부분 보시면은 라이트가 이렇게 일자로 쭉쭉 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라이트가 한 줄인가?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3단으로 나눠져 있어요. 디자인이 뭔가 자세히 보면은 햄버거가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휠이 굉장히 크고 타이어가 얇아요. SUV치고 타이어가 상당히 얇다는 점. 그리고 전체 검정색 선을 많이 끼웠습니다. 이게 뭔가 미래의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부러긴 해요. 뭔가 도시락통이 연성되는 이 직각의 라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 특이하게 이 그 뭐야 샤크 어쩌고 얘가 두 개 달려있네요. 원 투. 역시 신차를 까보는 건 너무나 좋아. 이동산 모두에게 탈각 삑. 그렇지. 제가 처음 보는 엔진 모델링, 완전 네모난 박스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높게 올라갑니다. 내부가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신규 내부거든요. 보시면 이 센터 패시아가 굉장히 세련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핸들도 세련되는데 특이하게 핸들에 브랜드 마크가 없네. 그리고 뒷좌석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네요. 내부는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창문 방탄인가요? 창문이 방탄인지 잠깐 볼게요. 무기 같은 경우는 특화 MK2를 쓰겠습니다. 리스트님, 이 창문을 믿으세요.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무서워요 여러분들? 안 무서워요.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16발, 16발에 뚫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쓰면 죽고요. 쏘지 않을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는 바로 내구도 테스트를 갈 건데 호밍이란 철을 쏴보도록 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한 발. 자, 보시면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이 차 뭐야? 이쁜데? 오, 미니. 오, 이것도 이쁘다. 아, 렌처구나. 렌처 XL. 브렌틀리. 여러분들 잠시만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브렌틀리. 브렌틀리. 프렌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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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구동 방식은 4인 구동!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오 마이 갓. 첫 스타트 살짝 굼떴어요. 왜냐면 얘는 SUV이기 때문에. 얘는 스포츠카나 슈퍼카가 아니죠. 지금 보시면 한 100마일 날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100마일 넘었네요. 110마일! 다음에는 안정성 테스트 해볼게요. 왼쪽! 역주행 스타트! 바로 앞에서 피하기! 왼쪽! 오른쪽, 왼쪽, 오케이. 합격, 여기까지.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오 마이 갓. 핸들링 반경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브레이크 밟고 급격하게 턴. 잘 들어왔어요. 다음에는 브레이크 테스트. 브레이크. 오, 여기까지. 브레이크 성능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인승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이 개조를 해야 되잖아. 저 같은 경우는 사무소로 갈 거예요. 저의 사무소 위치가 여기쯤. 내구도 풀어. 그 다음에는 아치형 덮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검은색 아치 키트,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바디 트림. 오 뭐야, 저 같은 경우는 2차 트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레이스 스펙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 범퍼 같은 경우도 레이스 디퓨저.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종류가 꽤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쿼드 강팅 머플러. 그다음에 후드. 후드도 종류가 나름 괜찮고 배기 스포츠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마니테크 원격 조종 유닛이랑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 두 가지가 있어요. 원격 조종 유닛, 이거는 그냥 밖에서 RC카처럼 얘를 조종할 수 있는 거. 미사일 전파 방해 장치, 락온 막아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는 공세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스킵.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트릭 블루. 지하담의 상징. 상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걸 달아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세산타 노브 알트.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요. 검은색 미러 제거품. 그 다음에 머드가드 알아드릴게요. 번호판 풀업.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그냥 와인레드 갈게요. 이거 카라멜 같다고요?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아몬드 볶음밥? 이거는 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인레드 갈게요. 그 다음에 트림 색상은 여기 내부 색상이죠. 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블리치 브라운.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전체 블랙 루프. 그 다음에 스포일러. 이 차량도 스포일러를 달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종류가 17가지고 검은색 어그레시브 트렁크 컷아웃. 그 다음에 차광띠. 1차 차광띠.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이거 음식 아니라고.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
바뀌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주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어? 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오도현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그 요청 진심입니까?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단단히 미쳤네. 어, 뭐야?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SUV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베이 아이바겐, 마이바츠 몬스트로 시티, 위너스 웬지드롭, 갈리베이터 볼로 ST-D, 아 갈리베이터 볼로 ST, 갈리베이터 볼로 L이, 와 여러분들 센스 대박. ST, L이, STD, 헬가시 토레아도르, 이너스 듀에티, 조빌트 팬텀 커스텀, MTL 브리케드 6x6, 메머드 패트리아트, 바피드 스테니어 에릭 크루저, 캐런 비바 나이트, 이너스 헌틀리 SR, 바피드 FMJ, 위니시 랠리, 오베이 아이바게, 메머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가자! 출발 스타트! 가자! 오! 스타트 괜찮아, 나름. 보시면 제가 지금 4등 정도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단무지, 흰색 아이스크림, 그리고 애플망고님 정도는 스포츠카 슈퍼카인데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 저같은 경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3등!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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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컷! 땡땡땡 3등! 1등은 바피드 FMJ, 2등 볼로 STT, 3등도 볼로 STT. 그러면은 SUV 중에서는 지금 볼로 STD가 가장 빠르다. 여기서 즉석 레이스를 해볼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메리웨더 기지 선착장까지 레이스 스타트! 스타트! 갑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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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코스 자유, 어디로 가도 상관없고. 아 험머 저보다 느리죠. 순식간에 추월 성공. 오 마이 갓, 세상에서 가장 빠른 양갱 얼마나 빠른지 보여드리죠. 가자 양갱 스타트. 오케이 턴. 어 뭐야 이 사람 쌈창님. 쌈창님 뭐야.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위권으로 들어갈 것 같은, 처음에 상당히 시간을 허비인데도 불구하고 중위권이면 나쁘지 않거든요. 미션 컴플리트. 1,2,3,4,5,6,7,8,9,10. 아 제가 11등이에요 11등. 자 11111 이렇게 치면은 제가 1등처럼 보이는거죠. 원래 이제 시간 관계상 오프로드는 스킵하려고 했는데 2차는 오프로드 잘 탈 것 같거든요. 오프로드 무조건 봐야됩니다. 트레버공항 출발. 오케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텔포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최루가스를 넣으면은 사람들이 텔포라면서 가스를 맞게 됩니다. 오케이 기랄님 당첨. 어 지호님 당첨. 나이샷. 아 뒤에 조병 오늘 좋아. 이 언덕을 넘어볼게요. 자 도움답게 없이 힘만으로 언덕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봅시죠. 출발 출발 출발. 올라만 가면 인정. 오 카마초 당연히 가고요. 미니 성공, 랜드로버 성공.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길을 잘 따라서 가야 돼요. 어? 길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 성공! 컷! 나이샷! 이거를... 아니 여기가 원래 스턴트 점프 자리야? 딱 보면 이게 길 나오죠? 눈앞에 길이 있잖아. 어? 그냥 악셀 밟고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은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막을 수 없어요. 컷! 클리어! 여기도 스무스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과 사륜 구동이 겹쳐지면은 못 올라간 산이 없어요. 포미니처를 몇 발까지 버티는지 발사!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나온 볼로는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탈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전폭을 서로의 등에 붙여드립니다. 아직 터트리면 안 돼요. 제가 눈치게임 시작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터트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눈치게임 시작!